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16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월도 셋째 주입니다. 이제 말복도 지났고 이제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마필들 중에서 열사병으로 취소되는 마필이 종종 나오죠. 빨리 조금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밑에 제주도 쪽에는 좀 비가 좀 내려서 좀 선선해졌다고는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찬 위원이 어제 라이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자, 지난주 8월 둘째 주 경마. 그런대로 묵직한 배당, 고배당, 중배당 꽤 잡아냈습니다. 조철의 촉이 여전히 조철의 달러박스 아나짜리들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 역시도 금주는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축이 보이는 경주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거의 달러박스였죠. 이번 주에는 그래도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경주가 또 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찍어먹기는 돈질하기가 좋죠. 따박따박 두 방 세 방으로 때리고 받치면 되는 그런 경주들이 좀 보이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역시나 달러박스 역시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달러박스 경주들도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8월 16일 금요일 승부처는 제주 2경주, 3경주, 6경주, 부산은 3, 5, 7, 8. 자, 이렇게 하고요. 제주 3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 부산은 5경주와 8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메모들 잘 해 놓으시고요.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반값으로 할인되는 조철의 월 정액 한 달 문자 반값 비슷하죠. 한 13,000원, 4,000원 꼴 되는 것 같아요. 20만원이면 월정액 12회 4주입니다. 4주 경마 1일부터 말일이 아니고 4주 12회 금토일 곱하기 4주 해서 36만원인데 20만원에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요새 구독자 늘어나는 숫자가 좀 띄엄띄엄합니다.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보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유튜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나면 영상 시작할 때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하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16일 금요 경마 첫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달러박스 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4번 마 성실 챔피언이 얼핏 보면 대가리 맞죠. 직전 직직전 두 번 모두 전진구 기수가 백판 1대 3차 박제로 바꿔놓으니까 인기 4위로 팔렸는데 역시 3차 전정 경주는 추입으로 왔었고 직전 경주는 선입 전개로 왔는데 조영배 마방에서 안되겠다 단학가 일루주 마바 단학가를 불러놨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적정거리로 내려온 건 맞죠. 1600에서 1400으로 내려왔는데 그래 봐야 1400에서도
그 정도 모습을 보였던 놈이 4번 성실 챔피언인데, 상대 마필들이 좀 딜딜하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4번 성실 챔피언이 역시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놈을 꺾을 놈 분명히 있다. 자, 조교시 모습 펄펄 날라다니고, 경기 전개 딱 떨어지는 놈한 놈,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놨습니다. 기승기수도 제대로 바뀌어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 마필에 맞는 기수로 바뀌어 있다. 조교 패턴도 조금 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상당히 승부 의지가 높다. 자, 요 달러박스를 대가리로 놓고요. 4번 마 성실 챔피언 안고는 가겠습니다. 뭐 굳이 버릴 이유가 없는 마필입니다. 이 달러박스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를 놓고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3경주. 꽤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경주 꼭 참여하셔가지고 현장 예상 함구를 하시자고요. 자, 3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과천 5경주가 되겠습니다. 6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죠.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5경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렸죠. 자, 1번 강서불패는 대가리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한번 뜯으러 패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당연히 큰 배당은 아닙니다. 1번 대가리를 놓고 가기 때문에, 자, 1번 강서 불패를 놓고요. 자, 2번 어나더원이라는 마필이 대길이가 팔리고 있습니다. 최은경이. 자, 2번 어나더원. 얘가 대길이 팔리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합니다. 물론 뭐 상대들이 약해서 들어오면 그만이지만, 전전 경주에 박재희 기수가 인기 백판일 때 기습적으로 앞에 빨리 붙여갖고 입상에 성공을 했고, 자, 직전 경주는 그전 경주에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9위로 안 팔려요. 뭔가 딜딜한 소스가 있었는지. 딱 4착을 됐어요. 그래서 아, 요게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자, 최은경이로 바꿔놓고, 자, 이거는 뭐 은경이 보고 가라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하겠죠. 민장기 마방에서 승부는 이빠이다. 그런데 이게 계속 승부하면 되겠느냐. 자, 불량주로 해서 얼핏 보면 1분 20초 구기 때문에 기록이 좋은 것 같아도 불량주로. 그전 경주도 1분 21초 플랫을 끊었는데 그것도 역시 불량주로. 그렇잖아요? 불량주로 해서 1분 20초, 21초면 양호주로에서는 한 1분 23초 정도 끊는다고 봐줘야죠. 자, 1분 23초 정도 못 끊는 애들 없어요, 5군에서. 자, 이번 어나더원이 어쨌거나 저는 과인기로 좀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어나더원 뒤로 돌립니다. 뭐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입니다, 이건. 본전 배당 안 나오면 아예 날려버리고, 본전 배당 나오면 방어만 합니다. 본전 방어만 해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박재희 기수하고 세트를 맞춰서 예측권 20장 갖다 때릴 놈. 어떤 놈이냐? 수요 라이브에서 어제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조철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수요 라이브를 좀 참고하시고 자, 오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받아올 테니까요.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두 개, 7경주와 8경주 승부인데요. 자, 오늘 7경주 후반부. 상승세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혼전이에요. 후차기 혼전이에요. 요것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3번 더 베스트 에버. 최근 조시가 바짝 올랐다. 역시나 최근 모습을 반영을 하면서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더 베스트 에번 서승훈이가 기승을 했죠. 직전 경주에 초반에 약간 주춤하느라고 2착밖에 못했는데 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이거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3번 더 베스트 에버를 놓고 요거는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이에요. 막 이놈 저놈 많이 팔리는데 뭐 많이 팔려봐야 거꾸로놈들 싹 꺾고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하면 꽤 짭짤한 배당이 나오겠다. 부산 7경주는 3번 더 베스트 에버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 제가 찍어먹긴 항상 이 불안한 인기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 그랬죠. 불안한 인기마들 싹 꺾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방 주력으로 한번 갖다 꽂아볼 테니까 자 부산 7경주 역시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예요. 부산 마지막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국산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3군 상금 4,100만원. 자 1번마 퍼펙트 액션입니다. 자 요 위에 명색이 대상 경주 사이즈다. 이놈은 최근에 그래도 대상 경주를 꾸준하게 나갔습니다. 5월 5일 날 오크스에 나갔죠. 앞선에 좀 붙었다가 좀 짧은 모습을 보였고 그 전 경주는 루나 스테이크스에 붙었죠. 역시나 앞에 좀 붙었다가 뽀르륵 했다가 짧아졌어요. 1600, 1800, 그죠? 직전 경주도 그래서 대상 경주에 이렇게 두 번 연장 나가서 열심히 뛰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명실상부 이게 이제 승군전이었죠. 승군전. 승군전이었는데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아쉽게 부러졌습니다. 소리 태풍이 버티면서 배당을 냈던 자 우리가 적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소리 태풍이 버티면서 배당이 나왔어요. 자 요번 경주 1번 게이트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서승훈으로 바꿔놓은 거는 자 승부 한번 깔끔하게 해라. 승부 한번 깔끔하게 해달라. 서승훈 기수의 1번 퍼펙트 액션. 자 요놈은 대가리다.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자 퍼펙트 액션을 대가리로 놓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가는 승부다. 요거는 제대로 한 방, 후차권이 한방 걸려 있기 때문에 뭐 1번 퍼펙트 액션은 현장에서도 좀 팔릴 거지만, 자,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방, 남들이 잘안 보는 마필. 조철이 또딱 꽂아놓은 놈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빠지거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조철이 예상하는 배당은 10배에서 15배 정도.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팔경주 깔끔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마지막 팔경주도 현장 예상을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팔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 제주 경마 2, 3, 6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가 3경주와 6경주고요.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다음에는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존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입금자 성함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대에서 막 몰리다 보면 입금자 성함을 또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신청하신 다음에는 꼭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 12회 20만 원입니다. 12회면은 원래 36만 원이죠. 거의 반값으로 할인되는 월 정액 한달 문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월정액 한달 문자는 가능하면요,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계좌로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2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자,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입니다. 자,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의 접전입니다. 자, 4번 마 일품성의 나윤아 기수. 자, 1승 추가요. 자, 대가리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4번 일품성을 놓고 자, 후착권에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자, 요거는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자, 4번 일품성을 놓고 때리고 받치고 딱두 방이에요. 거기에 현장에서 바람 부는 인기 마필들 싹,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싹 꺾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 먹기 완장으로 갖다 꽂을 자신이 있는 제주 2경주입니다. 일단 4번마 일품성 나윤아가 기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고 선입전개도 붙일 수 있는, 자, 5조 마방에서 나윤아한테 선물 하나 했다. 뭐, 오라돌풍 백야행 유비군자, 뭐, 1군짜리 있고 2군짜리 있고 막 그러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상당히 센 놈들이었다. 그런데도, 뭐, 착차도 별로 없었고요. 지지 않는 걸음으로. 훈련도 잘 해놓고. 뭐, 나윤아에서 불안한 거 아니냐. 나윤아는 가만히 있어도 말이 끌고 옵니다. 자, 4번마 일품성.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요놈을 기쁘네요. 대가리로 놓고요.
뭐 팔리는 마필들이 2번 마 태왁, 3번 볼티어 왕다 팔리죠. 볼티어 왕이 선행을 가면은 까딱거릴 수 있고, 자, 요거는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놀다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원리일기에서. 그 2번, 3번. 거기에, 자, 5번 마 초고속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요번 경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필 5번 마 초고속. 6번 마 아리앙, 요거 뭐 조금 팔릴 건데 요거까지는 안 되겠고, 7번 마 미래 추진입니다. 아마도 요게 대가리, 대길이 팔릴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인기 3이 팔리고, 뭐, 꾸역꾸역 4착으로 착승권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머지는 9번 마 돌격이 직전 경주 좀 올라왔었죠. 자, 요런 마필들이 아주 대가리 하나 놓고 붙여 먹으려고 열심히들 배당판에서 팔리는데, 자,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요번 경주는 끝난다. 2경주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예측권 요거 10장짜리 찍어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2경주 찍어 먹고, 자, 이제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이거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입니다. 자, 8번 마 황룡강인데요. 최근 3연속 입상에 2연승을 때리고 있는 놈입니다.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죠. 자,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요거 20장짜리 한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8번 황룡강 최근 모습이 좋습니다. 근데 자, 3.5kg가 부담이 좀 늘었고요. 선행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요걸 봅시다. 자, 8번마 황룡강이 있는데 선행마들이 1번 동안질주 있죠. 5번 전승소녀 있죠. 6번 애조로 있죠. 바로 옆에 7번 영웅킹이 있죠. 이게 선행을 가기는 일단 힘들어 보인다. 요때 봅시다. 전전 경주에 앞에 붙여갖고 선행 비슷하게 뛰었죠. 그 대가리 쳤어요. 자, 승군전에는 딱 2반매, 3반매 최적의 전개를 펼쳤습니다. 안쪽에 쫙 붙어서 경주거리 손에 하나도 안 보고요. 단, 주행 불량이 좀 있었고요. 주행 불량.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전개가 좀 깝깝하다. 선행 가려면 힘을 쓰고 나가야 되고, 선입으로 붙자니 외곽에서 자리가 잘안 나오고, 자,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대가리가 맞는데, 자, 문현진이 계속 현진이하고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자신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부담 중량 3.5, 아이고 이게 뭐냐, 부담 중량 3.5에 외곽 게이트에 편한 전개가 분명히 직전 마냥 편한 전개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한 놈을 쬐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아리까리하게 팔리는데요. 덜 팔리는데. 자, 요것도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이 마본을 또 오픈 공개를 해놨습니다.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는 항상 빼놓지 말고 보십시오. 거기 우리 부산 김기경 위원님하고 제주 이영찬 위원님하고 추천 경주도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니까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시고, 자, 3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고 레이팅 80점까지.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것도 한구라 때려먹기 딱 좋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마 천하왕우인데요. 요번 경주도 불안한 인기마 필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필들을 싹 X 꺾고 들어간다면, 아나짜리, 백판성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딱 포함해가지고 짭짤하게 이것도 때리고 받치기 경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전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주 6경주가 오늘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야죠. 자, 벤츠 한 대 상한가. 주인공은 바로 5번마 천하 황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이에요. 그래서 부담 중량 55로 쫙 다이어트 했죠. 자, 이놈은 극단적으로 도주형 마필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바닥 추입 마필도 아닙니다. 마필 전개에 따라서 선 추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고요. 경주 거리도 1110m 적응을 다 했습니다. 저 5번 천하왕후는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 우리 두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다. 뭐 준호가 계속 4연속 입상을 하면서 조시가 바짝 올라와 있는 직전 경주도 아연로의 천하왕후, 우리가 이거 적중을 했죠. 대길이지만 한방 단통으로 때리자. 아연로가 쌍을 치면서 아쉽게 2착으로 머물렀는데 다 와서 코차 2착이에요. 상당히 아쉬웠을 겁니다. 2착 승군을 해서. 자, 강태종 마방에서 김준호한테 2착 승군한 거 이제 만회해야지 라고 내보낸 것 같아요. 5번마 천하왕후의 승부이지 만땅. 요거는 분명히 읽어주시고, 자, 천하왕후에 붙여서 결론은 뭡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어떤 놈이 불안한 놈이고 어떤 놈을 때려야 되는 거냐, 조철의 현장 예상을 함께 하시면 답이 나와 있다. 백판성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딱 포함해가지고 조철의 찍어먹기 5번마 천하왕후를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를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16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합니다. 제주 236, 부산은 357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 8경주.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는 내일
현장 예상 멋지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